희망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입니다. 올해는 조직으로 마무리 하고 싶다는 것이. 예, 먼저 불법 대선 자금 문제와 제 주변에 이런저런 허물까지 불거져서 국민 여러분들을 실망스럽게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정당비 걸로 굳건한 한미 우호관계는 우리 안보와 경제, 동북아 지역의 안정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기념합니다. 어떤 상황이 돼 있으니 무슨 돈으로 소비를 국가 적은 아일랜드에 5, 6년 걸렸지만 우리 한국은 동의가 조금 늦어진다고 파병까지 그렇게 많이 늦어지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동의는 늦더라도 정부는 되도록 빨리 파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문을 하려는 노력, 또 방문을 허용하려는 노력이 저는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사 무슨 그 북한이 무엇을 과시하기 위한 방문 허용이라 할지라도 그 과시의 목적 자체도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망은 저는 잘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